누워 있는 형상이라는 소드로 가기 위해서 3,000포 엑셀 터미널에 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도 상당히 좀 한가합니다. 수도는 행정구역은 통영시이지만 3,000포에서 더 가까워 수도행배는 3,000포 여객터미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림 속의 귀여운 소녀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요 상권들에게 제법 많이 알려진 섬이라서 입구에 사라케 리본들이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수도는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섬이라 불리는데 동백꽃이 피는 3-4월 초봄의 광경이 제일 볼만하다고 합니다. 또한 섬의 형상이 소와 같아서 혹은 나무와 소가 만나붙여 부르게 됐다는 수도란 지명을 이곳 토박이 사람들은 희우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 거래바위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끝내줍니다. 아, 거래바위라고. 멀리 보이는 신선대 모습도 기가 막히게 보이네요, 지금. 거래바위의 멋진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신선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신선대 가는 길도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암벽을 하실 분도 지금 오셨네요. 보기만 아찔한데요, 우리는. 신선대에서 본 거래바위하고요, 사랑도 매바위 그림이 정말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가야 백두번과 바위 능선이 딱 지금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야 백두봉 능선인데요. 아유, 한번 보십시오. 그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아, 백두봉은요, 좌우가 수직 절벽이라서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요, 그 어떤 안전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거 백두봉 가는 길에서 본 신선대도 아주, 아찔아찔합니다. 이것은. 해골바위 모습도, 제가 노플 잡고 가야 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이 약한 소나무에 정말 약간 높고 뭉개져 있네요. 이 손 하나의 목숨을 걸고 타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자연 그대로 모습이라 어떠한 그 안전장치나 그런데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안전을 위주로 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봉은요, 거진 암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섬이라 그런지 성담이 많네요. 이제 다시 해골바위 쪽을 향해서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아유, 숨이 좀 찹니다. 소나무도 다 누워 있습니다. 저 해골바위 내려가는 길인데요, 자칫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해골바위 가다가 해골되겠어요. 해골바위 가는 길에 백두봉을 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해골바위 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길을 좀 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네요. 멋져 보네요, 진짜.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이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 해골바위 대기 보기 위해서는 이런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멋져요, 멋져. 최고의 절경입니다. 진짜 멋집니다. 와, 저기서 만나신 어르신인데요. 와, 아주 유명한데 새끼로 오셨답니다. 어떻게. 해골바위. 진짜. 한번 이 절경을 구경해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일단 해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멋집니다. 예. 저 해골박이를 보기 위해서 190m를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후회 안 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좀 189봉을 온 것 같습니다. 네, 189봉을 지나서 은박산을 향해서 다시 또 트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박산 정상에 왔습니다. 반갑다, 반가워. 아, 196m. 네, 사장도 돼요. 네, 하산지는요, 동백나무, 군락지 사이를 지나갑니다. 완전 진짜 쪽빛바다. 삼천포, 멀 삼천포 화력발전소도 보입니다. 네, 수도 은박산, 네, 그 흔 안전시설이나 계단, 네, 로프 같은 것도 없고, 네, 야자 매트 같은 거 깔리지 않았지만, 정말 변하지 않고요. 자연 그대로 언제까지 순박한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